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메인 드러머 서담입니다. 배워서 남주자 프로젝트 드럼 기초 핸드 테크닉 오늘은 7번째 7강인데요. 오늘 할 강의는 더블 스트로크 알아보기입니다. 여러분들 유튜브에 검색해 보시면 더블 스트로크 하는 방법에 대해서 되게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또 직접 배우는 선생님한테 물어봐도 여러 가지 방법을 노하우를 알려주실 수도 있는데 이 배남주 프로젝트는 제 경험을 바탕으로 하는 강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하는 방식대로 할 건데요. 뭐 항상 그래왔듯이 그렇지만 전혀 동떨어진 스트로크가 아니라 전혀 막 우주에 있는 뭐 어떤 걸 가져와서 영감을 받아 사는 그런 게 아니라 저도 지금까지 드럼 선생님한테 드럼을 많이 배워왔잖아요. 뭐 여러 선생님한테 여러 가지 테크닉들을 많이 배웠었는데 그거에 대한 종합편, 제가 배운 경험 토대로 한 종합 선물 세트 종합 선물 세트, 약간 제가 경험해 본 바 더블 스트로크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라고 한 그 결과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한 데이브 에클 레슨 비디오 DVD에서 더블 스트로크 롤에 대해서 강의한 강의가 있거든요. 그 강의도 제가 참고해서 거의 비슷하게 많이 따라 하려고 했어요. 그 강의도 한번 참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어떻게 하냐면 첫 번째로 싱글 스트로크처럼 연주를 해보는 거예요. 싱글 스트로크 이렇게 했었죠. 배남주 프로젝트 1, 2강을 보시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처음 싱글처럼 접근한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방법으로 이제 싱글 스트로크 랑 다르게 생각해야 될 점이 여기서부터 이제 나타나는데요. 손가락을 밑으로 향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자, 쳤죠? 그러면 스틱이 다시 튀어 탄성 때문에 튀어 오를 거 아니에요. 그때 손가락을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시요. 느리게 하면 쳤죠? 그럼 올라오죠? 그때 손가락을 이렇게 펴주는 거예요. 이렇게 펴주는 거예요. 다시. 그렇죠? 그러면 스틱이 다시 하늘 위로 향하게 되죠? 새끼손가락을 띄고 하는 버릇을 들인다든지 아니면 뭐 약지를 띈다든지 중지를 띈다든지 한 손가락이라도 스틱에 조금이라도 닿아있지 않으면 조금 스틱이 그립이 불안해지거든요. 약간 불안함을 느낄 수 있어요. 충분히 옆으로 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손가락을 스틱에 항상 조금이라도 닿아있게 항상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 첫 번째, 두 번째 방법을 했죠. 첫 번째 치고 두 번째는 이렇게 손가락이 밑으로 하행하는 거였죠. 이거를 연속으로 하면 이렇게 되겠죠. 와, 둘, 그렇죠. 하나, 둘,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밑으로 향하게 했던 손가락을 다시 잡아 올려줍니다. 이렇게 탁 잡아 올려줘요. 낚아채는 것처럼 쳤고 그 다음에 여기서 잡아 올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착. 원 앤 하나 둘. 손가락을 순간적으로 낚아채듯이 탁 잡아당겨야 돼요. 이렇게 탁. 탁. 이걸 뭐 영어로 말하자면 뭐 푸시풀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조조 메이어도 이거 강의를 되게 많이 했거든요. 푸시풀이라고 합니다. 물론 느린 템포에서는 팔을 두 번 써도 돼요. 그렇죠?
뭐 손가락을 쓰지 않아도 되고요. 손목으로만 해도 돼요. 근데 이게 만약에 빨라졌을 때 이게 스피드업이 안 된다는 단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손가락을 사용하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더블 스트로크에서 가장 중요한 게 생각하는 점은 제 개인적으로 뭐 여러 선생님들한테 물어보셔도 동일한 답을 해오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첫 번째 타와 두 번째 타가 스트로크 소리가 균일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연주하면 듣기 싫죠? 첫 번째 타가 너무 세기 때문에 두 번째 타는 너무 약하고 좀 듣기 불편하시지 않아요? 띠깃띠깃띠깃띠깃 이렇게 소리가 나니까. 자, 이 사운드가 왜 제 개인적으로 듣기 싫으냐면 두 번째 타가 약하기 때문에 첫 번째 타만 강하고 앞서 설명한 것처럼. 그럼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두 번째 타를 결국에는 잡아 낚아챈다는 거. 방금 세 번째 설명한 것처럼 낚아채면 당연히 힘이 탁 세지겠죠. 당연히 액센트가 자연스럽게 붙겠죠. 타닥 타닥 뭔가 이렇게 잡아 잡아당기면 이 힘 때문에 더 강한 소리가 날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손가락을 이렇게 잡아주는 거예요. 이번 첫 번째 타와 두 번째 타가 동일하게 소리가 균일하게 나야 된다고 했죠. 근데 이건 약간 두 번째 타가 조금 센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두 번째 타가 조금 세면 나중에 이게 스피드업이 됐을 때 좀 균일한 소리의 그런 균일한 소리로 향해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두 번째 타를 치고 첫 번째 타를 치고 낚아채는 거 이렇게 연습하는 거를 추천해 드립니다. 첫번째 이제 연주 방법으로 먼저 오른손을 익숙하게 한 다음에 왼손도 따라해 봅니다. 우리가 대부분 오른손이 익숙하게 살잖아요. 그러니까 오른손부터 먼저 주법을 익히는 거예요. 이렇게 옆으로 가진 않나? 너무 손가락을 안 쓰는 건 아닌가? 너무 팔을 과도하게 쓰는 건 아닌가? 그걸 다 체크해 보는 거죠. 거울 보면 더 좋아요. 왜냐하면 자기 모션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잖아요. 아니면 뭐 카메라로 찍어본다든지 스틱이 이쪽 방향으로 올라올 수 있게 또 옆으로 빠져 빗겨나가지 않게 너무 팔을 이렇게 팔꿈치를 붙여서 너무 어깨에 힘이 들어가지 않게 그것도 좀 주의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른손이 됐어요. 감 익혔어. 왼손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근데 왼손이 잘 안 돼요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왼손도 연습을 충분히 많이 해주는 거죠. 잘 안 되는 것 같아. 그럼 다시 오른손 돌아가서 이 느낌인 것 같아. 그러면 다시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손 밸런스를 자꾸 비슷한 느낌으로 계속 맞춰가는 거예요. 이렇게 처음에 연습을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방법으로 양손을 번갈아 가면서 연습해 보는 거예요. 자, 오른손 왼손 주법을 익혔다면 이제 같이 번갈아 가면서 연주를 해보는 겁니다. 자, 템포 60에 8분음표를 연주해 볼게요. 더 분할해서 60 템포 똑같은데 16분음표로 한번 연주해 보는 거예요. 한번 연주해 볼게요.
세 번째 방법으로 싱글과 더블을 조합해서 연주를 해볼게요. 템포는 60이고요. 16분음표 똑같이 연주해보고 몇 마디씩 해볼까요? 두 마디 패턴으로 싱글 두 마디, 더블 두 마디 이렇게 연주를 해보겠습니다.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자, 그 다음 방법으로 작게도 연주해보고 크게도 연주해보는 거예요. 더블 스트로크를 실제로 드럼 세트에서 응용할 때 작게 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막 더블 스트로크 궁, 빠, 궁, 따르르르르 막 이렇게 치면 조금 말이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이상하잖아요. 어색하잖아요. 그러니까 작게 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작게 치는 경우가 되게 많으니까 작게부터 크게 연주하는 방법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즐겁게 재미있게 연습해 보시고요. 재밌자고 하자는 거고 행복하자고 하는 거잖아요. Have fun. 오늘 강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메인드러머 서담이었습니다.